Number one, dark, D-A-R-K, dark. 자, 그 다음에 park, 주차하다, 주차하다, 공원, park. Number three, mark.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mark, 표시 혹은 표시하다. 자, 네 번째는요, 네, 빠밤, 빠밤, shark, shark, shark.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shark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는요, 에 뭐였어요? Spark, 불꽃 혹은 촉발시키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요. Coming up the second half. Number six. 자, 기억나시죠? 빡빡 짖는다, 짖다. Bark. Number seven. 기억나시죠? 네, ballpark. 구장이란 뜻이에요. Ballpark. 자, number eight. 뭡니까? Landmark. 땅에다 표시를 해둔다 해서 이정표, 눈에 띄는 건물, 네, landmark. Number nine, 그렇죠? 다시 한번 마크를 한다 해서 remark, 언급 혹은 언급하다. 얘는 지금 몰라도 되고요. 자, 도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단어를 알아두시고요. Last number ten, benchmark. 그렇죠? 벤치가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만들고 그 마크를 갖다 해서 기준이나 기준으로 삼다. Number one, dark, D-A-R-K, dark. 자, 그 다음에 park, 주차하다, 주차하다, 공원, park. Number three, mark.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mark, 표시 혹은 표시하다. 자, 네 번째는요, 네, 빠밤, 빠밤, shark, shark, shark.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shark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는요, 에 뭐였어요? Spark, 불꽃 혹은 촉발시키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요. Coming up the second half. Number six. 자, 기억나시죠? 빡빡 짖는다, 짖다. Bark. Number seven. 기억나시죠? 네, ballpark. 구장이란 뜻이에요. Ballpark. 자, number eight. 뭡니까? Landmark. 땅에다 표시를 해둔다 해서 이정표, 눈에 띄는 건물, 네, landmark. Number nine, 그렇죠? 다시 한번 마크를 한다 해서 remark, 언급 혹은 언급하다. 얘는 지금 몰라도 되고요. 자, 도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단어를 알아두시고요. Last number ten, benchmark. 그렇죠? 벤치가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만들고 그 마크를 갖다 해서 기준이나 기준으로 삼다. Number one, laugh, 웃음, 웃다, 됐죠? 자, number two, 기억나세요? 기침, 기침하다, cough, cough. Number three, tough, 강인한, 힘든, 자, 됐죠? Number four, 네, 표면이 매끄럽지 못한, 그래서 네, 거친이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퉁불퉁한, 자, 그래서 바로 rough, rough, 됐죠? Number five, 금방 했던 거 꽉 다 찬 거죠. Enough, enough, 됐습니다. Number six, 여섯 번째 거는요, 여러분. Hiccups, hiccups, H-I-C-C-U-P-S로 외우시라고 그냥 말씀드렸어요. 아니면 H-I-C-C-O-U-G-H도 좋습니다. 거기에 보통 S가 붙었었어요. Number seven, though 하면은 비록 뭐뭐이지만 그게 약간 문어체로 쓰면은 AL을 붙이기도 합니다. Although 됐죠? 네,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Number 8 Dough 반죽이죠? 반죽 Dough 돈이란 뜻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Donut 알고 계실 거고요. Number 9 맞습니다. 자, Through 됐죠? Halfway through 반 정도 끝냈다. Number 10 돌파구란 뜻의 breakthrough. 좋습니다. Number one, laugh, 웃음, 웃다. 됐죠? 자, number two, 기억나세요? 기침, 기침하다. cough. Number three, tough, 강인한, 힘든. 자, 됐죠? Number four, 네, 표면이
매끄럽지 못한, 그래서 거친이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퉁불퉁한. 자, 그래서 바로 rough, rough. 됐죠? Number five. 금방 했던 거. 꽉 다 찬 거죠. Enough, enough. 됐습니다. Number six. 여섯 번째 거는요, 여러분. Hiccups. Hiccups. H-I-C-C-U-P-S로 외우시라고 그냥 말씀드렸어요. 아니면 H-I-C-C-O-U-G-H도 좋습니다. 거기에 보통 S가 붙었었어요. Number seven. Though 하면은 비록 뭐뭐이지만 그게 약간 문어체로 쓰면은 AL을 붙이기도 합니다. Although. 됐죠? 네,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Number eight. Dough. 반죽이죠? 반죽. Dough. 돈이란 뜻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donut 알고 계실 거고요. Number nine. 맞습니다. 자, through. 됐죠? Halfway through. 반 정도 끝냈다. Number ten. 돌파구란 뜻의 breakthrough. 좋습니다.